요한계시록 20장 11절 생명책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지구에서 1광년 거리에서 오신 엘로힘이라는 우주인들에 의해 생명공학 기술로 실험실에서 원자 단위의 지구의 물질을 이용하여 DNA를 설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태초일에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들의 DNA 정보는 엘로힘의 슈퍼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살아온 자기의 행위도 모두 보관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죽은 모든 사람들을 소생시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심판을 거쳐 두번 죽는 사망, 슈퍼컴퓨터에서도 완전히 DNA를 삭제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두번 죽는 완전한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창조주 아버지께 드릴 천자의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생명책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드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천자의 인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